제가 보면은 머릿결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았는데 정말 이거 쓰고 머릿결도 너무 좋아지고 두피도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모레모에서 출시한 비건 브랜드 리비긴. 안녕하세요. 유튜버 이네키입니다.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비건 샴푸랑 비건 트리트먼트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원래는 빨간색, 파란색, 금색, 핑크색 정말 다양하게 염색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염색을 안 한 지 좀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두피 상태랑 머릿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뿌리를 이렇게까지 많이 기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염색을 저는 지금 좀 쉬고 있고요. 두피 상태가 진짜 안 좋았는데 이것도 사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두피 상태랑 머릿결 상태가 좋아진 비결은 바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모레모에서 새롭게 출시한 비건 브랜드 리비긴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바로 이 리비긴 녹차수 샴푸 같은 경우는 뿔긋뿔긋 민감한 두피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샴푸예요.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순하게 모든 두피에 사용할 수 있는 녹차수 샴푸로 노폐물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샴푸예요. 품도 풍성하게 정말 잘 나고 순하고 두피가 사용하면서 두피가 완전 깨끗해진 느낌이랄까요? 제가 사용했던 샴푸 같은 경우는 좀 샴푸만 하면은 모발이 뻣뻣했었는데 이 제품은 비건 제품인데 도 불구하고 머릿결이 부드럽게 마무리돼서 좋더라고요. 향은 굉장히 순하고 시트러스 허브 계열의 향으로 머리 감을 때 약간 시원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샴푸하고 나서 사용하는 리비긴 오트 프로틴 트리트먼트인데요. 노워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샴푸를 한 다음에 진짜 조금만 짜서 모발 끝을 중심으로 발라주면 되는 트리트먼트예요. 상큼하고 향긋한 시트러스 플로럴 향으로 되어 있고요. 모발 속과 겉, 결, 3중 케어를 모두 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예요. 이 트리트먼트의 장점으로 말하자면 부드러움이 진짜 오랫동안 지속되고 머릿결에서 예전에는 없던 광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머리가 되게 약간 좀 곱슬도 심하고 약간 좀 부시시한 모발이었는데 리비긴 트리트먼트 사용하면서 이 부시시했던 특유의 느낌이 진짜 사라진 것 같아요. 모발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머릿결의 부드러움이 정말 오래 지속되고 이 머릿결이 수분을 머금은 듯한 그 CF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엔젤링이 생기는 그런 모발을 만들 수 있는 바르는 노워시 타입의 트리트먼트예요. 머릿결을 그냥 말리기만 해도 되게 건강해 보여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 트리트먼트예요. 리비긴의 제품은 전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PCR 용기와 라벨을 쉽게 벗겨낼 수 있는 이지오프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비건 성분과 케이스, 포장재까지 모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광고로 받아서 사용을 하긴 했지만 모발이랑 두피 상태가 진짜 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용하던 제품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리비긴 비건 샴푸랑 트리트먼트가 광고로 들어와서 딱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려요. 정말 꾸준히 사용해보고 추천해드리는 거라서 저처럼 민감성 두피 때문에 고민하거나 머릿결이 부시시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비건 성분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레모에서 만든 비건 제품 리비긴 샴푸, 리비긴 트리트먼트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